창단 이후 첫 상위 스플릿에 도전하는 대구 FC가 리그 1위인 전북을 상대로 골 사냥에 나섰습니다.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왔지만 승리가 없었던 대구로서는 오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기겠다는 각오가 남다를 텐데요. 현재 경기 상황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건 기자. 네,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네, 지금은 후반전이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리그 선두 전북과 전주성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1 2019 31라운드를 펼치는 대구 FC는 오늘 경기 승리가 절실합니다. 현재 승점 43점으로 리그 5위를 기록 중인 대구는 창단 첫 상위 스플릿 진출을 위해 6위 이상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구는 1부 리그 승격을 이룬 지난 2017년부터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경기에 세징야와 에드가를 모두 선발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오며 반전을 노렸습니다. 변칙적인 라인업으로 전반, 중반 이후 분위기를 주도한 건 대구였습니다. 결정적 공격 찬스를 이어가던 중 선발 출전한 박희동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김대원 선수가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교체 투입된 에드가가 마무리하며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을 지켜냈습니다. 후반 들어 전북의 공세가 더해지며 페널티킥을 내주기도 했지만 이동국의 슈팅이 골대에 맞으며 득점에 실패합니다. 대구도 세징야까지 투입하며 전북의 공격에 맞불을 놓으며 여전히 1대0으로 대구가 앞선 가운데 후반 23분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경기 뒤 대구는 오는 토요일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제주를 상대로 스플릿 라운드 돌입 직전 마지막 홈 경기를 펼칩니다. 지금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